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규제 라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와, 연일 너무나 무더운 날씨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폭염이 내리치다 보니까 피부가 좀 검게 탔어요. 저 원래 피부가 하얀데 검게 탄 점이 뭐냐, 폭염인지도 모르고 제가 미친듯이 매일같이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상담하고 현장 투자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이 탔습니다. 부동산 투자 강사가 얼굴이 요즘에 안 탔다, 좀 의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얼굴이 새까맣게 타야 돼요. 왜? 아, 그러면 뭐 어떻게 뭐 타야지. 그래서 여기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디에 왔냐. 아, 지난번에 계속 또 강남권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 또 강남역 또 많이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려볼게요. 아,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파트를 보면서 기준가를 한번 가격 분석해가지고 그 방법과 원리를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또 이 아파트를 또 한번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아주 새삥이죠. 신축. 건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준신축이죠.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 정도는 거의 그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축은 10년이 넘어가야 돼요. 그 기준도 아시겠죠? 뭐라고요? 신축은? 5년까지는 그냥 신축으로 봐요. 구축은 언제? 10년이 넘어가야 된다고요. 재밌죠? 그러면 한번 여기 한번 보실까요? 강남역 5번 치고 또 뒤쪽에 보시면 삼성 STG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34평이요. 얼마에 나와 있냐면, 그냥 바로 가격 분석 한번 해볼게요. 나와 있는 매물이요, 가장 최저가가 25억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25억이요. 그럼 이거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하면 살 거예요 말 거예요? 모르겠죠. 25억짜리가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가격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호구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가격을 정확하게 예리하게 분석해 가지고 호구 당하지 않게끔 한번 가격을 분석 한번 해본다면 현재 가치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가격 공식에 의해서 제가 대입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암산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제 교육을 듣게 되면요, 부동산 교육을 한 달 동안, 5주 과정 동안 계속 이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너무나 쉽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정확하게 제가 이번에 한번 뽑아볼게요. 현재 가치는요, 26억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26억 4천만 원이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몇 평? 34평. 얼마의 매물이 나와 있다고요? 25억 1,200만 원. 아, 25억 1,5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가치로 26억 4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대략 1억 2,500만 원이 저렴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냥 가격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 아파트 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보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용자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현재 가치만 봤을 때 그냥 가격적으로만 접근했을 때요,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기준가보다 더 저렴하면 사는 거고요, 기준가보다 더 높으면 어떻게 돼요? 사야 돼요? 아니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가보다 더 낮게 나왔죠, 그 매물이요. 그죠? 기준가 얼마? 26억 4천. 근데 나와 있는 매물 얼마? 25억 1,500만 원. 그럼 얼마가 산 거예요? 네. 재밌죠? 1억 2,500만 원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매물 자체가요. 그럼 그 현재 가치로 그 매물만 봤을 때는 매수를 어떻게 그냥 바로 결정할 수 있죠. 산다 안 산다를 고민, 뭐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랑 막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바로 결정할 수 있다고요. 이 가격 공식 너무나 진짜 획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내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이거 획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가격 분석하는 가격 공식, 여러분들 한번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가치는 얼마? 미래가치는 얼마? 와, 이거 미래가치는 좀 괜찮아요. 이 강남 어쨌든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미래가치는 괜찮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한번 바로 또 제가 또 현장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요,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볼게요, 제가. 실감 나죠? 그냥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 이거는요, 시세 차익 5억 정도는 충분하게 안전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면 아까 5억이라고 하면 이 플러스를 하면 되죠. 현재 가치 더하기 5억. 그러면 얼마지? 26억 4천 더하기 5억 하면 31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아파트는요, 이제 차차 하루아침에 이게 그 기대 수익 31억 4천만 원으로 폭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매년 매년 상승폭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얼마를 향해서? 31억 4천만 원을 향해서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살 수 있다 아니면 사지 않겠다, 이걸 누구나 스스로 분석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좀 이해되시죠?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들리면요, 여러분들 잠을 못 자실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 어르신분들 당구장 처음 배웠을 때, 20살 때 어땠어요? 눈을 뜨든 눈을 감든 어때요? 뭐 그 당구장 그 공들이 막 눈에 막 선하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쓰리쿠션하고 막, 예, 자나깨나 그냥 당구장 생각. 또 연애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그 젊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연애할 때 그냥 눈을 뜨나 감으나 당신 생각 아닙니까? 부동산 투자의 그 라운과 함께 하면요, 부동산이 그 재미없던, 그 정말 실패만 했던 그 부동산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신명 나가지고요, 정말 부동산과 연애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빠져들어가지고 중독돼가지고요, 아예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살려줘요, 살려줘.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한번 그거 한번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와, 그거 어디서 느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절대로 그렇게 어디서 느껴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느낄 수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번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가서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그러면 한번 이 부동산 신명나게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 다음에 하트 뿅뿅, 댓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셔야 제가 또 힘을 딱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폭염이 와도, 폭우가 와도, 폭설이 내려도 24시간 365일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가정의 평화와 행복과 사랑이 넘치시고 항상 우리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봐요.